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이스크림은 누르라라. 준비한 다음에 종이를 반으로 접고 위에 있는 종이를 다시 위로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을 그려볼 거예요. 지니는 막대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라서 네모 모양을 그려줘요. 지니는 초코 아이스크림 겉에를 초코로 만들 거예요. 초코색으로 색칠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니는 딸기를 좋아하니까 딸기 시럽을 뿌려준 것처럼. 오! 벌써 너무 맛있겠네. 그리고 스프링클이 뿌려져 있으면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겠죠? 스프링클. 우와! 너무 예쁘다! 막대도 색깔을 칠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모양이 완성이 됐죠? 근데 지니는 여기서 엄청 큰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니까 위에 있는 종이를 쭉 펼치면 짜잔! 이렇게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 사이가 있잖아요. 여기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종이를 펼친 상태에서 내려놓고 안에는 다양한 맛이 나도록 레인보우 색으로 칠해볼게요. 빨, 유, 노, 쇼, 파, 남, 마지막 보라색!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니의 초코딸기 아이스크림이 완성! 오, 아이스크림이 너무 작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스크림은 늘어나라! 우와! 안에가 레인보우 아이스크림으로 채워져 있잖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엄청 큰 아이스크림! 혹시 아직 못 만든 친구들이 있나요? 괜찮아요! 지니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쪼물쪼물요! 초코색으로 색칠해볼게요. 딸기 시럽을 뿌려준 것처럼. 누구라?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모양이 완성이 됐죠? 쭉 펼치면 짜잔! 빨, 레몬, 노, 쇼, 파, 남, 마지막 보라색! 자,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니의 초코딸기 아이스크림이 완성! 아이스크림은 으라!